돌리기 자 대회전 네, 흰 공은 지금 너무 빅볼 좋죠, 지금 빠질 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2 와, 전반기 1라운드, 2라운드에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던 양 팀인데, 그렇죠 전반기 마지막 대결인데요, 지금. 휴원수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가고 있죠. 네 자, 빅캐치 와, 크게 돌면서 네. 이번에도 빠질 곳이 없어요. 원에서 투갈때 커브가 아주 많이 내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짧아진 건데, 원에서 투갈때 밀려서 이제 오르 짧아지는 쪽에 커브가 나가 아, 왼쪽으로 휘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각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원뱅크까지 네. 이어가면서 점수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오상훈 9대2. 네, 지금 직접 노리는 게 맞죠. 네, 정밀한 작업입니다. 옆돌리기. 아, 고상우 선수 오늘 네. 네, 마지막 세트에 나와서 펄펄 납니다. 중요한 이번 세트 5득점 하이런 아, 나옵니다. 이거 2대0으로 지던 히온스 헬스케어 레전드인데, 네. 뭐 신나는 역전승이 바로 목전까지 왔습니다. 히온스 매치 포인트. 잘 마지막 쳤어요. 득점까지 완벽하게 네. 무상훈 7세트 11대2로 승리하면서 최종 세트 스코어 4대3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의 아주 짜릿한 역전승입니다. 뭐 최혜미 선수 잘했고 일단 잘했어요. 예. 6세트부터 해서 지금 뭐 부드러운 선수에게 5세트를 너무 쉽게 내줬지만 최혜미 선수가 6세트를 다시 4이닝 만에 따내면서 네, 3대 3 동률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부담감 속에 만난 한지중 선수와 고상훈 선수. 예. 일단 한지중 선수의 공이 좀 풀리질 않았고요. 위기양양했습니다. 고상훈 네, 선수. 받지 않은 표정이에요. 세트별로 봐도 지금 패패 승승 패승승 이렇게 네. 갔거든요. 야, 히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선수들이 지금 뭐 최하위로 처진 상황이었습니다만 3라운드 출발 좋습니다.